네, 네 네. 트 소형, 아, 소형, 예, 예. 소형 하락합니까? 네네. 이 분양 납니까 소형. 아, 그리 저도 그 방송 잠깐 봤거든요. 네. 그분 방송, 소형 아파트. 근데 제가 그리고 저분이 왜 그러실까, 어왜 그러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예. 소형이라 하더라도 요새 방세기 화장실 두 개거든요. 신축은 음, 방세기 화장실 두 개. 그래서 웬만한 4인 가정도 살 수가 있어요. 웬만한 가정도. 그리고 옛날 구축에, 그러니까 지금 25평도 옛날 구축에 한 30평 정도 되는 거예요. 30평. 그래서 결코 소용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요새 베란다 확장이나 발코니 확장이 잘 됐기 때문에 사실 이 25평도 괜찮다. 응, 괜찮은데 왜 저렇게 대형만 얘기하실까? 물론 공급이 전보다 많아진 건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또좀 다운, 다운 사이징 될 수도 있, 있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집이 약간 작지 않습니까? 관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또 고령화가 되면은 고령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큰 집보다는 좀 작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방세계 화장실 두 개에 25평이 전혀 손색이 없어요. 두개두분 두 사시는데 근데 이런 데가 갑자기 폭락을 한다? 폭락을 한다는 건 저는 좀 의아하다는 거죠. 음. 그건 말이 안 된다. 지금 너무 오버슈팅이 돼 있기 때문에 소형 오구 타입이 살기 좋다고 해서 가격이 안 떨어진다. 음. 이건 또 아니니까. 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분양가 자체가 중대형보다는 소형이 싸잖아요. 아, 쌉니까? 싸죠. 중대형보다는. 어, 조금 다, 여기는 좀 얘기가 다르네요. 네, 여기까 좀... 그러니까 중대형보다는 소형이 싸기 때문에, 여기서 뭐더 떨어진다고 보기는 좀 힘든데, 이제, 이제, 이, 이, 그리고 대형하고 중, 물론, 대형하고 중, 중소형하고 가격차이가 정말 이렇게 크지 않는 데는, 이게 벌어질 수 있죠. 근데 지금 신규 분양하는 단지 다 1억 차이 나요. 1억이 뭐야? 한 2, 3억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이게, 물론 이제 중대형이 좀더더갈 수는 있죠. 어, 갈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소형. 소용... 도 하락은 없다. 네, 왜 하락을 해? 지금 집이 없는데,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34평 같은 경우에는 10, 뭐 16호, 17호 줘야 되는데, 신축 25평은 한1 2억이면 사거든요. 돈 없으면 25평 살아야지 뭐 어떡해요. 수요가 충분한 건데, 그러면 음.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건 맞나요? 소용이?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택 수가 요 수요가 훨씬 크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공급이 엄청 어떻게 많아요, 공급이? 공급 자체가 지금 수요가 훨씬 더 크고 공급 자체가 없고 향후에도 공급 자체가 삼기 신도시 뭐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크진 않는데 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대형 중대형보다는 좀더 오를 수는 있는 것까지는 내 인정. 하지만 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또그그 그, 그분이 놓치신 게 뭘까 있냐면 청약 경쟁률 얘기하시는데 네. 청약 경쟁률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는 다 가점제예요. 가점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추첨제로 다 몰리는 거예요. 왜냐면 가점제면 내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가점제면 점수가 높은 사람들만 오는 거고 자기가 점수 낮은 사람들은 다큰 평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지. 소형이 인기가 없어서 경쟁률이 떨어지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요 본인이 만약에 가점이 낮아요. 추첨제로 넣을 거예요. 가점제로 넣을 거예요. 가은안 되잖아요. 추천제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추첨제가 경쟁률이 올라가는, 중대형이 올라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어. <laughs> 어, 뭔가 잘못,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 물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네. 25평, 3, 4평 이 차이가 1억밖에 안 나요, 분양가가. 분양가가. 그 다음에 40평 대도 차이가, 그러니까, 분양가가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데는 큰 평수로 가는 거예요, 그냥. 분양가가. 근데 그 외에 사실은 가점제 전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25평이 훨씬 쟁전이더 높았어요. 근데 이제 가점제로 각이니까 이제 내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천제가 더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봐요. 네. 그러면 네. 향후 한 2~3년 동안은 네. 소형이나 중대형이나 다. 그냥 롱포지션으로 롱, 예, 예. 롱 잡으시는 예, 거예요? 예, 그럼요. 예. 떨어질 일 없다? 네네네. 네, 네. 뭐, 소용이 떨어지는데, 그거는 전 전혀 말이 안됩요다 아, 아, 전혀 동의가 안 네, 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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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한번 해볼까요? 제 직을 걸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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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어, 이제 해야, 하셔야 되네? 어, 둘 중에 어, 하나는, 어, 그럼 이제, 성공하지 묻고, 네, 네. 이제. 궁짝짝? 궁짝짝, 이제. 해되는 까봐야 네, 되는 거네그니까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 또아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어, 개인적으로 또 밥도 같이 드시고 어, 우 음. 예, 그, 그러니까 제 농담도 이렇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대형이 네. 오르는데 소형만 떨어진다, 이거는 없다고 봐요. 음. 어. 같이 간다. 어, 같이 가면 같이 갈 수는 있지, 현정 중대형은 맞고 오르는데 소형만 떨어지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시장이 어디있어요부동산에 재밌습니다 네네네 재밌죠 오늘 <laughs> 토론 한번 붙여야 되는 데 네. 이거 하나 때문에 토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좀, 정말 의아한 게 라이트하우스나 이런푸 자들 보면은 이렇게 댓글들 보면은 정말 이분들이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까 진심입니다 어. 그러니까 완전 진심 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처한 현실이 너무 좀 괴롭고. 힘들면 남을 원망하고 싶고 남 탓으로 돌리고 싶은 게 사람 본능이거든요. 그게 본능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정작 본인은 발전을 못하는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남 탓으로 그러니까 집값 폭등한 것도 결국은 투기꾼들 때문인 거고 내가 피해를 보는 것도 투기꾼들 때문인 거고 이 사회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정의고 그게 공정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습니까. 근데 라이트하우스라든가 이런 폭나논자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얘네들은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집값이 지금 집값이 비싸니까 집값이 완전히 폭락했을 때 바닥에서 집을 사야지 가장 수익률이 높은 가장 좋은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말이 이 말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손해를 안 보고 가장 쌀때 집을 사는 게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적인 마인드가 내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얘네들은 이게 부동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가장 쌀때 집을 사는 거 자체가 굉장히 투자적인 투기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폭락론자들도 사실은 집값이 하락할 거에, 대, 하락한 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예요, 베팅을못 사는 것도 있지만, 나 집값 떨어질 때 살래. 그때 사는 게 가장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릴래. 그럼 본인 자체도 결국은 집값 하락에 대해서 폭락할 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베팅을 하면서 투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지 일단 그게 일단은 의문이라는 거고요 모순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남 탓만 하는 게 과연 본인들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본인들 인생이 나아지려면 그러니까 이게 그 인간 심리학에서도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사회를 바꾸는 것보다 나 스스로를 바꾸는 게 훨씬 더 효율 훨씬 더 좋은 건데. 근데 본인은 안, 안, 바꾸기를 원하지 않고, 사회를 바꾸고, 남을 바꾸고,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안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런 문제도, 그런 모순점도 있고, 세 번째 모순은 뭐냐면, 집값이. 핸드폰 그만 만져.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 할게요. 네 그만. 이거, 이거. 집값이 오르고 떨어질 거는 예상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적정 가격이냐, 아니냐. 그거를 왜그 사람들이 판단해야 되죠? 본인들이 뭐라고? 집값이 이게 비정상이래요. 이게 시장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서 이게 형성이 된 가격인데, 이게 집값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인들은 왜 본인이 왜 판단하냐고 이거를 집값을. 다만 시장 참여자들은 고평가 될 수도 있고 저평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 고평가 될수 있을 때는 그냥 안 사면 되는 거고 저평가 됐을 때 사면 시장에 참여하면 되는 거지 시장 자체가 잘못됐다, 틀리다, 맞다를 판단할 자격이 있냐 는얘 이게 시장 자체를.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논리적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난 논자들을 따라하고, 그 다음에, 선동당하는 거는, 정말 그 본인들 한번 반성을 하셔야 된다. 그게 본인들 인생에서도 도움이 될 거다. 이거 아마, 이, 이 영상 올라오면 댓글들도 뭐 엄청나일 수도 있지만, 아니, 현실은 현실인 거고, 또 본인들 인생이 바뀔 수 있으면, 시,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영상들을 보시고,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잘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현실을 바꾸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을 바꿀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현실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하는 현실도 또 다른 사람들이 현실인 거예요,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바꾸는 게 맞는, 맞는 것 같다. 맞다. 그게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고, 그게 더 올바른, 올바른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정이다. 정이다. 어. <목소리>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어.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사실 뭐 허상, 뭐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불로소득이 또 사실, 불로소득이라게 사실 어디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지 모르시, 모르세요 사실. 정말 많이 노력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불로소득이 없어요. 그 건물주 같은 경우에도 마냥 쉬운 것도 아니에요. 임차인 새로 나, 임대 놔야 되지 또뭐 세금 계산해야 되지 또 건물 관리해야 되지 또그 건물 안안 안 줬을 때 건물을 줬을 때 만약에 건물에 임대가 안 나면 그 리스크도 또 내가 다 감수해야 되는 거지 잘못했을 때 불나거나 이러면은 또 그런 리스크도 감수해야 되지 망했을 때 리스크도 감수해야 되는 거지 다 그런 리스크 감수하고 투자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무조건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제 선거 여파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대출을 많이 끼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순, 그냥 순자산으로만 이해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는 좀 현금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금 때문에 어, 세금 아그니까 그게 세금이 뭐 예전에 뭐 특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비과세 특례라든가 5년간 뭐 비과세 특례 그때 이제 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뭐 하는 거고 아니면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세금 2년 보유하면 일반세율이니까 그런 분들은 뭐좀 현금화할 수도 있는 거죠 현금화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왜냐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너무 투자할 때 항상 올인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저도 투자할 때 항상 좀 예비 자금을 좀 남겨 놓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또 하락에 대비해서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분들은 세금의 문제만 없다면 좀 현금 확보를 해서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챙겨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수요자분들은 내집으로 너무 미루시는 것보다 적당한 지역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괜찮은 근데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산다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저평가 고평가 되는 가를 판단하셔서 만약에 거기가 저평가 됐다고 판단하면은 사시는 거고 고평가 된다고 하면은 입주와 투자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주는 실거주를 하시고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는 좀 저평가 된 지역을 찾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좀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좀 버티셔야죠 뭐 양도세 중과도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버틴다 이게 뭐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양도세 중과가 좀 어느정도 되면은 양도세 중과가 해제가 되면 풀릴 거 생각해서 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버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저도 이제 포지션은 아까도 말씀드린 다양하게 해놨잖아요 뭐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도 있고 또 분양권도 있고 또 기존 의 아파트들도 있고 비규제적 아파트도 있고 또오피스텔도 이제 여러 채 있고 이데 저도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한 거예요. 그다음에 현금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그 건물주 마블 게임도 또 개발해서. 또 이제 판매가 돼서 또 이것도 현금으로 만들고 있고 저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다각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투자는 제가 항상 앞바퀴 뒷바퀴 얘기하잖니까 투자는 사실 한번 해놓으면 끝이에요. 한번 해놓으면 뭐 1년에 한두 건만 하면 되는데 사실 앞바퀴 소득을 늘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바퀴 소득이 늘릴 수 있는 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뭐 강의료라든가 유튜버 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책 인쇄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게임 개발비,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또할수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 언급한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벌써 여러 여러 개잖아요. 상담료라든가, 뭐 다, 다양하게 수입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해놓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직장인이어서 시간도 없고뭐 하는데 뭐 그런 거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항상 저는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점. 그니까 러 똑같은 컵에 물이 반이 찼어도 어떤 사람은 어, 정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생각할 수 있지만 어, 떤 사람은 또 반,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 내가 관점을 바꾸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스마트 스토리든가 뭐 책을 집필한다거나 뭐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뭐 알,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뭐, 할수 있는 건 최대한 해서 돈을 빨리 모아서, 또 이제 뒷바퀴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앞바퀴를 네. 굴려서 뒷바퀴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호를 누가 이끌어갈지는 네네네. 아직 내년 3월이 그렇죠. 되지 않아서는 네. 모르겠지만, 은 이제 또 3월 지나면 또한번 제가 모시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네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포지션을 취해 나가면 좋을지. 네. 일단은, 일단은 각자 도생이 맞, 맞긴 한데, 네. 그 와중에도 여러분, 아직도 기회는 있다. 음, 아직도 기회는 있다. 아, 여러분들 눈을 크게 보시면 아직도 기회는 있으니까 투자 여력하실 수... 취득세냐 내더라도 어차피 취득세도 뭐 양도세 할때뭐 그만큼 빠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독이 무서 워서장못 담는 그건 아니니까 아직도 기회는 있다. 무섭긴 한데. 그 재명이 형. 아, 아재명 형이 되면. 아니, 그 상관없,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더 양극화만 더 초래할 수 있, 있다, 아, 있게, 있게 되는 거고. 뭐 헌법을 바꿔가면서 우리나라 갑자기 공산주의로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네. 그렇게 된 거고.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아직도 투자 기회는 있다. 잘만 찾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라.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어,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제가 2004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그 기회, 무수히 많은 기회들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진짜로. 어. <웃음> 강의에서 <laughs> 그렇겠다나. 그러니까 그, 예. 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와, 이런 기회들이 정말 있었구나. 나는 왜 몰랐지? 이런 생각 어. 드실 거거든요. 음. 근데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 없을 거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laughs> 계속 있어요,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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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무리해서 투자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좋은 인맥들 많이 만들어서, 또 좋은 경험들 많이 쌓으시면은, 분명히 성장할 수 있고, 부자가 될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laughs> 기억남는 단어 준수도권. 네. <laughs> 준수도권. 아 그래요. 딱, 핵심이에요. 딱고치네요 네네네. 네. 맞아요. 준수도권. 그리고 각자도생. 네. 각자도생. 네. 잘 네. 살아남아서 내년 3월에 또 건강한 <laughs> 모습으로 네. 네.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네. 또 뵙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 네네. 안녕. <laughs> 안녕.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laughs> 참고로 저도 해봤거든요, 음. 여러분. 나는 재미가 없더라고. <웃음> <웃음> 근데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거는 음. 제품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음. 저는 이게 만져봤잖아요. 그말 음. 말이랑 음. 그, 주사 입니다. 네, 네. 만져봤잖아요. 보고. 그게 네. 브루마블보다나아 아, 그럼요. 아, 네. 그거보다 네. 낫고 이이 네. 이 재질이 마감 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이런 이음새가 되게 훌륭했어요. 재미는 맞아. 없었어. 나는 별로 관심 이 <laughs> 없었고 재미는 없었는데 네. 되게 퀄리티는 좋다. 네. 인정.